서울의 대표님께서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선물, 주소 선물을 하신다고 사과하고 배를 주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인한테 맡기고 올 수도 있었는데 아침에 또 직접 보고 뭐 상황도 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사야 될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이게 사과를 제일 마지막에 입찰 하거든요. 과일은 이제 저희 서부 농산물 공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중에 이제 사과가 늦게 하더라고요. 이제 좀 복숭아랄 지포도 이런 것들이 수입과일 이런 것들이 먼저 하고 배는 먼저 샀는데 사과 입찰이 늦어 마지막이라 늦어가지고 가게 오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다들 옆에 분들이 무슨 일 있는가 아닌가 갑자기 이제 새벽에 야채는 입찰을 하잖아요. 야채는 4시에 가서 이제 입찰을 보고 가져오는데 과일은 아침 7시부터 입찰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점심 넘도록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가게 시장에서는 무슨 일 있는가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전화하고 저분이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네, 무사히 들어와서 이렇게 선물 믿고 주문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배를 다시 한번 박스를 구입해다가 요새는 백박스에다 이렇게 부직포보다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박스에 또 한번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또 사다가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스로 한번더 이렇게 해가지고 뭐 7, 8수에서부터 배가 10수까지만 섞어서 나오더라고요. 8수 따로 뭐 9수 따로 이래 나온 게 아니고 8수에서 10수까지 배는 짬뽕이에요. 짬뽕 섞어져서 와서 이렇게 전부 포장해서 보내드렸고요. 사과 박스도 저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환경을 생각한 그 박스였고 사과도 역시 맛이 있었고 또 이렇게 배 보낼 곳 사과 보낼 것을 이렇게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신경 써서 잘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받으실 수 있겠죠? 배에 정말 제일 엄선해서 제일 경매가 가장 높은 거예요. 경매가 가장 높은 거 이게 이 작은 박스 7.5kg에도 이 가격 입찰 가격이 뭐만원 이상만 차이 나요.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A급과 B급 그 차이들이 만 원 이상이 차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경 써서 제일 좋고 맛있는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위에를 제가 이제 열어가지고 전부 한번또 땄어요. 다 열어가지고 위에가 약간의 여분이 있어서 약간 흔들릴까 싶어서 저거 사과는 32과에서 35과, 32과짜리도 있고, 34과, 뭐, 35과, 그렇게 막 섞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고, 수트로폼 있죠? 수트로폼, 배, 사과 담는 그거를 위에다가 한번더 눌러서 흔들리지 않게끔 움직이면서 약간의 여유가 밑으로 떨어졌다, 위로 저겼다 하니까, 이거가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택배가 잘 갔으면, 상처 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맛있고 예쁘고, 정말 맛있고 예쁜 사과입니다. 위에 박스 다 개봉해가지고 다시 조금 흔들리지 말라고 수트로폼을 다 넣어가지고, 사과 보낼 거, 배 보낼 거 이렇게 나눠서
오늘 택배 다 발송했습니다. 믿고 주문 주셔서 정말 저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때문에 택배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